그럼 아 스카이다이빙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걸 내가 그냥 소소하게 좀 유치차단 하지만 이건 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유치차단 하지만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게 뭘것 같아요? 냄비. 냄비와 욕망터. 이게 뭘 생각나죠? 석기시대 때리는 데 봐. 석기시대 사람 아닙니까? 아 죄송해요. 새끼가 진짜. 네 네. 고인물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 거기에 맞는 게임을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그리고 이게 진씨 조금 약간 토크식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거 해가지고 나 너한테 궁금한 거 없는데? 아, 얘 생각해볼게요. 이따 나한테 다시. 궁금한 거 없어도 돼. 해가지고 세 번은 지루하고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거짓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스카이다이빙 하는 걸로. 밥은 안 먹어? 안 먹지? 저기 밥이 있냐? 밥이요? 예, 그냥 밥은 그냥 그거 그냥 그냥 밥 유튜브 해주는 여 그냥 용이에요. 유튜브 용이에요 예, 자기 그냥 어어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예 그냥 요리하는 거딱 해서 그냥 컷 찍으면 돼요. 아이, 뭐 맞아요 방송 온데이 투데이예요? 맞아요 유튜브 안 봐요, 얘들? 뭐 생방송만 그렇게 즐기니? 애들 이렇게 끊어줄 줄 몰라요. 어이, 적당히 여기서 이제 딱 그거 알아야지. 본인이 이유 잘 앉으세요 여기가 좀더잘 나오니까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배려가 있으시네요. 네아 그럼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원래 이게 정상이죠? 이게 맞나? 어, 틀어지면? 아니, 안 틀어진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 살짝만 내려도 되죠? 네. 탁상 올릴게. 자, 두 가지 물어봐서 한 개라도 만약에 거짓이 나온다. 그러면은 스카이다이빙 하러 갈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이건 야속하나요? 스카이다이빙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 요트 있어요. 내가 5월 달에 요트를 하루에 300, 3, 어제 뭐지? 300만 원, 하루에 빌리는데 300만 원 대여하는 거를 20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요트를 빌렸어. 요트 파티가, 그거를 내가 요트를 누가 협찬해준다 해서. 완전 관심이 없지만, 아니, 아, 나 원래 이해시간이 없어. 미안해. 나 지금 되게 하고 있어. 내적 그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빌렸는데 비키니 다음에 파티거든요. 뒤집어진. 아, 이거 좀 식상하다.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그래, 한번 식상한 게 가끔씩 그거 할 때도 해봅시다. 있어. 그래,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여기 손 대보세요. 손 대보세요. 아, 삐지지 않았어. 요트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 하긴 노잼이긴 하겠다. 남자를 진짜 이집 이사 와서 한 번이라도 썸남을 데려와 본 적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 나 진짜, 아, 씨발, 속상하다. 왜 그래, 나한테? 어? 진짜 속상하다. 일단 나도 여기 이러고 넘어가서 싶지 않거든? 자, 대보세요. 그냥 조명만 설치해주고 가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뭐라도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나는 남순이가 남자로 보인다. 호감이 간다. 남자로 보인다. 솔직히. 잠깐 웃어도 미안해. 잠깐만. 빨리 답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건 내가 웃어서 그런 거 아닐까? 방금? 심하게 웃어서 그런 거 아닐까? 완전 보일 수밖에 없지, 내가. 아니, 내가, 아, 이건 내가 웃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로, 아니, 두 가지 말 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스카이다이빙 축하드립니다.
한번 아무튼 아니... 하나 찍자 그냥 스카이다이빙 한번. 내가 돈 내가 있고 하고 할 테니까 잠깐 시간 내면 돼. 그거는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촬영하는 건데. 그렇지 유튜브로 촬영을 하는 건데. 피 좀 빨면 안 되냐? 내가 지금 누구 피 줄 상황이 아니야. 아니 나 어차피 해야 되는데 꼭 한번 가자 스카이다이빙. 한번 뛰면 쑥 시원할 거 아니야? 그게 언젠데? 요번 주 아니면은 요번 주말쯤에 주말에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스케줄 내가 맞출게. 요번 주말에 너 일 없으세요? 요즘 한가한데요? 한가하세요? 한가하다고? 민심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아 저런. 그냥 가자. 원래 가기로 했었잖아. 언제 한번 해보겠어? 죽기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 거지. 오케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일단 그럼 약속 받았습니다. 약속 오케이 진짜 받았어요. 오케이 본인이 그리고 일단 타로 카드를 요즘 좀 공부를 하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방송에 들어와서 했었는데 타로 카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거 하나 다 한번 난 봐주마. 요번 내가 지금 요번 연도에 들어와서 재수가 그렇게 없어. 재수가 없다고? 정지 두 번에 난 삼진데 정지 두 번에 지금 뭐 민심 뭐 바닥 10창 나고 막 남들이 막 BJ들이 막 불쌍하다 할 정도에다가 막 진짜 누가? 왜? 아프리카에서 지금 놀림거리 1순위거든? 왜? 누가 놀려? 뭐 어떤 미친놈들이 놀려? 아 근데 드립인데 지금 좀 약간 내 시청자들도 약간 좀 모르겠어. 그 막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 좀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내 앞으로 내가 언제부터 다시 괜찮아질지 민심이. 아 그건 못 봐. 날짜는 못 빼거든. 근데 괜찮아지 내가 거기까지 아니면 못 봐. 못해서 날짜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네가 자 이번 연도 상반기 4월이지 지금 5월 6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상반기 지나서 괜찮을 거 볼게. 오 저 화투 치세요? 원래 그렇게 했었고? 오 하우스 다니는 거 아니지? 돈 벌어서 아이씨 끊었지. 이번 연도 하반기 이거 써주세요. 그 진짜 타로 카드 선생님 같게. 자 이번 연도 하반기에 네가 원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보면 되는 거야? 아 아니 원래 자리는 나는 뭐 아직 뭐 나는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도 민심이라는 게 이제 고정도 좀 회복하고 좀 반응이 뭐 괜찮. 앞으로의 향후가 어떻게 될지 몇 월 달 뭐 앞으로 오케이, 알았어. 지금 상반기가 후반기쯤에는 어떨지 언제쯤 괜찮아질지 하반기, 뭘 물어봐야 되지 형들? 이번 연도 하반기 남순이 일 어떤가요? 이번 연도 하반기 남순이 일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짜 그 약간 이번 연도 하반기 남순이 일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가 볼 거야? 네 제가 뽑아야죠. 세장 뽑아. 네 세장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땡겨주세요. 아 그냥 뽑아. 아 보여 그냥 뽑으면 내가 보여주면 돼. 아 좋게. 세 장? 저는 그냥 여기 다이렉트 뽑습니다. 이렇게 뽑은 거야? 네네. 이렇게 세 장? 네. 주작 아니고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일단은 이게 다리 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트를 세 장. 하트 칼에 심장이 꽂혀 있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여성분이 우물에서 물을 버리고 있네요. 예. 잠깐만. 야매예요, 야매. 예. 하반기에 네? 그렇게 좋진 않아. 상반기가 안 좋았는데 하반기 안 좋다고? 아니, 하반기가 후반기 하반기가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마음 상할 일은 무조건 한번 있는 거야. 네가 마음을 다칠 일은 분명히 있어. 마음 다칠 일 있고 이게 매달린 남자거든. 매달린 남자 뭐냐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고 뭔가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겠는데 근데 결국에 자기 위치를 찾는다고 나와. 이게 스타카드예요. 위치는 찾는데 근데 그러려면 네가 그만큼 뭘 해야 돼. 더 노력을. 이게 좋은 카드. 좋은 카드에 컷 기사가 났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네가 구설 조심하고. 구설? 구설 조심. 구설수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지금 들지 못하는 게 그냥 이게 구설, 뜨잖아. 어떤 구설이든. 구설 조심.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구설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구설 조심해야 돼.
혹시 뭐 여자 문제나 뭐 약간 이런 건가? 일도 없는데. 그치. 여자 문제는 그런 건가? 자, 네가 여자 문제로 걸릴 게 없어가지고 나는 입조심? 입조심? 잠깐만. 이번 연도 하반기에. 근데 워낙 BJ들이 막 서로 막 그 막 과장되게 포장. 아니 닥치게.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남편이 여자 문제 방송에서 일적으로 여자 문제 있을까요? 여자 문제 있을까요? 아 본인이 뽑으시는 거예요? 나 원래 내가 뽑는데. 제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원래 자기가 뽑 그냥 아 제대로 봐주세요. 제가 뽑을게요. 아니 지금 내가 뽑은 게 나 그래 네가 뽑아. 제가 뽑아야죠. 당신 눈물 매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거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원래 남고 봐주는 거야. 이번 연도 하반기에 여자 문제로 방송에서 구설을 타게 될 일이 있을까요? 이번 연도 하반기 여자 문제로 구설 타게 될 구설 몇 장? 세 장. 그래서 좀 신중해. 양 사이드에서 하나 여기 두 장. 오케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아직 뭐 알면 알겠어요. 이제 막 공부한다는. 강남에다가 그 있겠다. 있겠다? 있겠다. 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방송에서 초이스한 여자가 있을 거야. 초이스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안 맞아서 네가 억지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네가 눈치만 봐야 돼.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계속 있잖아. 눈앞을 굴리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 김이 본명이 소진이죠. 왜?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설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 뭐. 예. 아, 형 하나 또 물어봐야 될 거 있나? 또 형들? 나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볼 거.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한번 다시 한번 고수도 한번 쳐주시죠. 고수도. 연애 잠깐만. 말 뭘 봐주고 싶으세요? 나 말 보주 날 내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돈을 많이 벌쳐볼게. 아 지금은 지금 나는 시청자들 막 의견 들어봤을 때는 지금 별풍선 제가 저번 달에도 1등 이번에도 지금 1등으로 계속 달리고 있대요. 별풍선은. 부럽네요. 네. 그거는 일단 또... 금전운을 일단 그렇다 치고. 방송이 이제 지금 서른이 이제 됐는데. 나는 궁금한 방송을 내가 진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 언젠가 진짜 떠날 것 같은데 진짜. 그럼 48절 봐야지. 아 이걸로는 안 되는 건가? 이걸로 보려면은. 연애운 볼까 그러면 연애운? 연애운 이번 연도 하반기 여자친구 생일지? 이번 연도 안에 박수 칠 때 떠나긴 떠나고 싶지. 이번 연도 안에 자 고르게 볼게. 이번 연도 안에 사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이번 연도 안에 사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연도 안에 사적으로 연애할 수 있을까? 세 장. 그리고 하나 하고 김이부랑 누나. 좋아하는 여자는 생길 거야. 근데 좋아하는 여자 생겨도 네가 안 다가가. 못 다가가. 왜?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런 애야. 그래서 이제 준비는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있잖아. 네가 뭐 밀어붙이고 이러지 않아. 그리고 속으로 재는 거야.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나왔어. 이게 이렇게 이게 뭐 묶여. 이거는 불안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는데 네가 안 다가가. 그리고 그 여자를 재는 거거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생긴다는 거야. 별거 벗었네 남녀가. 이거 러브스. 좋아하는 사람은 생겨. 생기는데 근데 네가 안 다가가는 거지. 그렇지. 나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없다. 그럼 나는 아예 표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접고 김희부 씨랑 저랑 궁합 한번 보여보죠. 사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 말해도 돼. 사적으로 궁합. 그다음 일적으로. 그래도 어찌됐든 일적으로 엮이니까. 이거 내가 볼게. 자 비즈니스로 남순이랑 내가 얽히면 내가 이득 볼 수 있다. 자 비즈니스로
남편 일하는 거 같아서 꿈꾸지 말라는데 타치 아니죠? 네. 아씨 힘들다는데 아 이렇게 한 번씩 튀어나온 얼마나 하기 싫으면 손 떠는 거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카드가 정답이거든요. 예스. 자 비즈니스로 남편 일하는 거 같아서 내가 이득 볼 일이 있을까. 비즈니스로 남편 일하는 거 같아서 내가 이득 볼 일이 있을까. 이게 뭐냐면 존나 싸우고 네가 잠수 타고 내가 이제 지랄하는 거. 비즈니스로? 어 비즈니스로 존나 싸우고 어. 그리고서 아 씨발 이러고 네가 잠수 타. 근데 어. 내가 네한테 하고 싶은 말 존나 많은 거. 내가 네한테 지랄하는 거. 어 근데 너는 가만히 있어. 비즈니스.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이 운둔자거든. 운전자 숨는 거거든. 용하네. 용하십니다. 강남에다가 어. 그 타로카드 그 집 자리인 게 꿈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방송 때려치면 그거 하는 데거든요. 용하네. 그러면은 내가 이득 볼 일 없다는 건가? 아닌데. 이제 내가 이득 볼 일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아직 학고라서. 아직. 학고는 무슨. 중고거든요. 그, 그걸로 봐야지. 사적. 이제 사적. 사적으로. 아 이거 내가 하나 하고 싶은데 솔직히 유튜브 스트리머는 스트리머 중에서 게스트를 초대해서 방송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없죠. 있죠? 있나? 어 거의 없죠. 최초로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진짜 뭐 아프리카 BJ든 와 초대를 해가지고 타로카드 이렇게 점 잠깐 봐주는 거야 잠깐 잠깐씩. 그게 귀찮은 거예요. 발전을 너무, 해야죠. 너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어, 거야. 아, 뭐 아버씨든 어? 양띵씨든 응. 초대해가지고 솔직히 타로 다른 데서 볼 바에 여기 와서 초대해가지고 응. 게스트 방송 유일하게 하는 거야. 또 유튜브도 뽑고 본인이 좀 해보세요. 좀 발전하고 싶다며 이제는 뭐 소통 그만하고 싶고 맨날 누나 신나면 끌어먹고 안산타임은 끌어먹고 열받아 죽겠다며 애들 막 어. 근데 응. 진짜 내가 응. 지금 선비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응. 유튜브 감성하고 응. 그 진짜 아프리카 감성이 달라 완전 틀리지 완전 달라가지고 최초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 원로로서 인맥도 많은데. 아 우리 회사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 이거 저 나와가지고 지금 타로카드 보는데 약간 그냥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 자극적인 거 봐줄까? 나 이런 걸로 그거 볼 수 있다. 괜찮잖아요. 그 게스트 와서 할 거 없잖아. 근데 불러서 이렇게 토크도 하고 요리도 한번 만들어주고 타로도 한번 봐주고 유일로 좀 해보 도전해보세요. 나 같은 거 하고 있어. 나 이걸로 좀. 자극적인 거 볼 수 있는데. 아 일단 그 사적으로 가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사적으로 너랑 나랑 궁합이 어떨지? 사적 궁합. 사적으로. 손떨이 손떠지네. 아니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다니까. 사적으로 너랑 나랑.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떨까? 사적이라. 내가, 어 사적으로 궁합이 어떨까? 아 손발발타. 약간 뭐 힐링 뭐 구상 나오고 뭐 약간 좀 그랬는데? 응? 너는 아무 생각이 없고 네 사적으로 너랑 나랑 엮이잖아. 그럼 너는 아무 생각이 없고 네. 나는 할 말이 많고 네 어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을 거다 거든 이게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조건 비즈니스적으로 엮인다는 얘기야. 너랑 나랑 무조건 비즈니스적으로 엮여 아. 이렇게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자극적인 걸 봐준다는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뭐가 있는데? 뭐 우리 방 애들은 그런 거 물어봐. 남자친구랑 속궁합이 어때요? 라든가 혹은 본인이랑 저랑 속궁합. 그렇게 너무 욕 먹겠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물어보거든. 제 남자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면 만족을 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런 거 물어볼 거 있어? 최근에 뭐 혹시 미안. 최근에 저는 이제 저 오른손 친구하고 놀아가지고. 아. 저거 책 봐. 저 책 보면은 놀기가 쉬워. 그럼 혹시 책 보면서 이렇게 들리고 뭘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책 보고 놀기 쉽다는 거지. 저도 사마천이랑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내가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딸려가지고 날 뭘 봐주고 싶어 자극적인 걸로.
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뭔가 질문 던질 거라고 생각했나? 아, 뭐지? 어. 던져. 둘이 속궁합. 재미로. 너랑 나랑 속궁합 맞냐고? 맞을 것 같은지. 그건 만성이네. 아니 진짜 나중에 타로까지 타로까지 이지랄 하고 있으면 아 죄송해 이러고 있으면 약간 야매네 이러고 갈것 같은데 저도 뭐 뽑을 기회를 안 주네 본인이 다 뽑아버리네 나는 이렇게 딱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아니 뭐라고 나왔어요? 자 네가 뽑아봐. 아 뭔데? 아 말해 왜? 말해. 아니 네가 뽑아봐. 자 그거 볼수 있어? 그 뭐지? 저는 이제 좀 일단은 성인들이 대하니까 너무 이제 너무 저질스럽게 보시지 마시고요. 내 눈치 보고 대하 이게 멘탈인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야, 나 우리 반 되게 야해 솔직히. 나 솔직히 저는 튼실하거든요. 튼실한데 나는. 내가 진짜 튼실한지 그리고 네가 진짜 튼실한지 그거 볼 수 있어. 본인도 야 나는 튼실하지. 야 나는 난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봐봅시다. 나 완 야 야 이거는 아, 잠깐 네가 뽑아. 그럼 내가 네 거 볼게. 야 나 완전 괜찮아. 야 좀 자신 있어요. 장난 안 쳐요. 예. 세 장. 오케이. 두 장 뽑고. 예. 네. 오케이. 너무 세 장. 아직 괜찮으시죠? 예. 네. 제가 본인 거 내가 누나 걸 뽑아준 거지. 어. 진심. 아 말을 해줘. 누나 거. 솔직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를 내가 던진 거를 네가 그걸 안 해서 그런데 이건 내 그 성적 취향이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그렇게 나온 거야. 네. 뭐냐면 나는 사람을 되게 재가지고 만나는데 잠자리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왔어. 그게 아니라 그 아니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근데 내가 던진 질문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질문하고 너의 네가 그거 뽑는 질문도 다르면 이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저는 약간 진기명기 얘기한 건데요. 아, 그쪽. 네. 아, 왜 또 다시 넣으시죠? 와. 아니, 안 좋게 나왔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왔어. 아니, 지금 그거는 여러분 저스티스 하고요. 그리고 컵 2번 하고요. 그리고 소드 9번 나왔거든요. 이건 아니야. 그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야. 진기명기 얘기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나도 질문 그렇게 던질게. 흥분했죠? 예. 네. 흥분했죠? 안 좋게 나왔어요. 다시 뽑으라는 겁니까? 진기명기? 본인도 제 거 세 장 뽑으시는 거죠? 네. 일단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귀 빨개지셨어요? 나 원래 귀가 빨개요. 귀 엄청 빨간데? 뜨거워. 카드가 안 나왔어요. 나 땀이랄까. 카드가 어그러져가지고 30도인데? 카드가 어그러져서 잘 안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 남순 씨 걸 뽑아볼게요. 제 카드가 어그러졌어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네, 진기명기가 아닌 걸로 일단 판단드렸습니다. 제 걸로 내려주세요. 저 되게 동물이에요. 아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모음으로 봐야 되죠. 자, 어버버 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를 제 거. 제가 진짜 튼실한 사람인지 볼 수 있다면 타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신 거 맞죠? 알아듣잖아요. 오케이. 만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스태미너 부족으로 나와요. 아닌데 나는 이제 스태미너 부족. 아닌데 나 진짜 스태미너 너무 이게 떡실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태미너 부족. 그러면은 네. 토끼라는 건가요? 아니 토끼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별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존나 피곤해서 안 해 이거예요. 자꾸 요점을 좀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요점이 안 나온다니까. 아 그건 안 그러니까 나와. 여기서 아, 나오는 거는 아 이해 이제 이해했다. 내가 자꾸 그러니까, 방해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타로카드 물어봤을 때 뭐 커요 작아 이렇게 해서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얘가 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그, 이해가죠.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성욕이 성욕이 없고. 좀 아니, 스태미나 부족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어. 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지금 피곤해서 못해. 아까 그러면 그럼 본인은 어떻게 나왔길래 접은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 만난 오케이, 사람을 잠자리를 그렇게 오케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 배그 때문에 그런 건 맞지. 배그 때문에 샤워실도 못 가. 샤워실을 못 간다고? 그게 뭔 얘기야? 남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이거 이제 타로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제가 뭐 나도 방송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게스트가 주 콘텐츠지만 난 누나가 맨날 방송 걱정 이렇게 뭐 할까 나한테도 아니 그 조언을 나는 얻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해 주길 바랬어요. 뭐. 혼자서 하는데 시청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약간 몇 개 좀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았을게요. 그걸 잘했으면 솔방 맨날 5,000명 뭐 만 명씩 찍었겠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게스트 불러서 이제 먹고 연명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남순이 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템만 주시면 생각해보니까 맞는 소리네. 네, 템만 주시면 제가 해보고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네, 일단 맞네요. 그럼 네. 전화데이트 있고 오마주 있고 혼자서 오마주 이제 뭐 네. 명곡들 여기서 불러봐라 시청자 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얼평도 본인 막 입담 좋으시잖아요. 얼평 아씨 유튜브에서 얼평하다 죽어요? 네. 그렇다면은 뭐 얼평도 있고 또 유튜브 그런 것도 안 돼요. 그거 뭐 19금 성 고민 상담? 지금도 우리 19금이라서 그래 그런 걸 이런 걸로 해도 됐고. 금수 찾기 아 그 정도 이건 못할 것 같고 김입으로 웃겨라. 근데 이 양반이 원래 그 웃음기가 없어요. 아니야 나 너무 잘 웃어서 그리고 또 뭐 그렇고 그냥 그 자꾸 막 그 뭐 한 디스한 사람들 그냥 책은 말고 그 날리세요. 예. 웃겨라도 있고 또 뭐 내가 뭐 있지? 합창단 그런 거 뭐 이제 토크온 가서 아 근데 솔직히 게임도 하면은 게임을 배우면은 제일 좋은 콘텐츠가 내가 게임 가가지고 막 그 여자는 이제 게임 같은 거 들어가서 막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여자 이제 훅발하는 그런 약간 내가 배그를 그런 게 제일 재밌어. 5시간 했다? 5시간 했는데 이게 두 발 맞췄어. 두 발? 그냥 나가 뒤졌어요. 그 뒤졌지. 많이 뒤졌지. 일단은 나도 거의 2000시간을 했기 때문에 2000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하려면은 2000시간이나 투자를 해야 돼. 본인이 맘먹고 이게 도 아니 진짜 그러면 저 양띵 나하고 이렇게 친하면은 그 마인크래프트 껴서 마인크래프트는 못 하겠어.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먹고 살려면 뭘 못해. 가가지고 아니, 먹고, 같이 껴서 아니 그러니까 같이 껴서 얍얍얍 광석 켜고 다이아몬드 막 캐고 막 채집하란 말이야 거기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일단 그래. 아니 뭐라도 이제 많은 거지. 밥은 그냥 끓이는 거지. 솔직히 끓인 거지. 이거는 먹으려고 밥도 한 없어요. 아니. 밥도 뭐 밥이 없어. 밥도 없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 영상 3분짜리 올라가면 된 거지. 근데 혼자 공포 게임 하잖아. 그러면은 재미 그 무서운 거 공포 이런 거 무서워. 겁대가리 없어. 겁대가리 없어? 아이 겁대가리. 내가 호신술 하나 알려줄까? 호신술. 근데 길 가다가 남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호신술 같은 거. 나 길을 안 다녀. 미안해. 길을 안 다녀. 일단 이제 게스트가 이제 왔잖아요. 게스트 이게 그 게스트랑 있으면은 게스트 이제 좀 많이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자면 게스트가 뭐 하자고 할 때,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이게 호의적인. 이거 네 방송 아니에요? 맞죠. 하긴 본인한테 내가 게스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우리 집인 거지. 그지. 호신술?
재밌겠다. 와, 호신술. 나 아예 그런 거 모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저 필라테스 재활 훈련하거든요.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아, 필라테스 배워? 아니, 안 배워. 안 배워? 한번 했지. 진짜. 와, 아니, 진짜. 이거. 근데 이거. 아, 이거 근데 내가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진짜 이거. 지금 타로카드 보고 이거 해봐도 될까, 이거? 해서? 이거 해가지고, 맞게 해가지고, 진 사람 소원권 하나 따는 거 어때? 내가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도 방송 계속 하니까. 아니야, 너는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얘기해? 너는 언제나 고마운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지. 그리고 네가 뭐 해준다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지. 어씨.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 감사하지. 따뜻한 말, 따뜻한 말, 어우 씨. 이런 말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참참참 한번 해서 소원권 어때? 근데 나 참참참. 이거 그래? 몰라? 이 참참참 해가지고 이게 빨리 걸리면 쓰는 거? 이거 해가지고, 나는 이거를 솔직히 이 게임 재밌진 않거든?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하는 게 웃길 것 같아. 나는 내가 안 당신이 봐도 요거 이 쪼는 모습이 웃길 것 같아. 상상을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거 웃길 것 같아서 나는 가져왔거든? 내가 어 내가 근데 알겠는 게 내가 안 봐도 그게 계속 쳐 맞을 것 같아. 내가 반사신경 없어가지고. 맞으면 뭐 어떡해? 맞으면은 뭐 지면은 소원권 해야지 뭐 소원권. 소원권은 대신 뭐 시청자들이 정해주는 소원권으로 가는 걸로. 뭐비뭐뭐 진짜 자극적인 거 빼고 뭐 비키니가 가장 먼저 나오냐고. 아 그런 거다 빼고 그런 건 드립. 는 드립이고. 소원권 한번 안경 벗어야지. 안경, 안경. 야, 어렵어. 아, 이게 딱 때리면 이게 턱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거 앉아서, 이거는 앉아서 해야 됩니다. 앉아서. 앉아서. 일단 부금이 하나도 부금? 뭐 없고. 부금이 하나도 멜로 없고. 깔? 아니, 안 깔아. 여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잘 보이세요? 잘 보이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 이 순간적으로 조명을 여기 세게 조금 틀어가지고 밝게 하는 거야. 멀리 가까이 있을 때는 똑똑한데? 가까이 있을 때는 조명이 어두워야 되는데 멀리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자, 자 이제 하는데 참참참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일단 아시죠? 참 가위바위보 예시 참참참. 그러면은 바로 써야 돼. 그럼 이게 때려다 방어가 되는 거야. 성공이야. 방어를 못하면은 지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잘합니다. 위, 아래, 양옆 다 드려요? 양옆만 하는 게 낫겠지? 양옆만, 나 그게, 양옆만? 예. 오케이. 간다. 참. 똑똑맞이 두개 있어. 냄비로 때리려고요? 그건 안 돼. 그거 내가 잠깐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기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좀 괜찮아요. 그게 더 웃길 것 같아요. 본인 냄비로 때리세요. 저는 원래 반사신경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자, 해요. 참. 중간은 없잖아요. 그죠? 양옆만 있는 거지. 좀 중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뭐? 참. 아, 쟤 때려도 되는데 왜안 됐어? 아니, 아플까봐.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아, 이게 내가 마음이 약해. 은근히 심성이 이거 착해서. 은근히 안 아파요. 은근히 아프던데? 소리만 아파. 아니야. 봐봐. 별로 안 아프지? 걸렸으니까 또 하나 해야 돼. 아, 왜안 해? 왜 그게 가만히 있어? 이게 무섭지? 아, 근데 일단, 아, 일단, 오케이. 아, 일단, 그러면 일단 한번 진 걸로 할게요. 참참참? 아, 이걸로 때릴 뻔했어. 와. 아, 일단 방어했습니다. 그러면 방어 된 내가 거야. 방어 된 거야. 내가 못 때린 걸까? 참참참? 오씨, 빠른데?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아,
이거 안 걸리겠다. 아니, 딱 한 판 내가 한 판 졌으니까 3판 2성으로 끝낼게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아 네가 지금 하는 거야? 아 미안해. 이제 마음 방어했으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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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대 1. 3판 2성이니까 마지막 한 판 남았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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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았어. 오, 은근히 반사신경 있어. 와. 엄청 빨랐죠? 참. 와, 뭐야? 와, 엄청 빨라. 잠깐만. 마음 차려.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머리 정리 좀 하세요. 예. 자, 이게 막상 생방송 봤을 때 노잼이겠지만은 하이라이트 만들어서 이게 모조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모조 하이라이트로 대각 빡 깨주세요. 예. 거의 쑥대머리 됐네요. 네, 쑥대머리. 이거 좀 줄여주세요. 일단 내가 소음권은 내가 딴 거니까, 소음권은 딴 거니까, 뭐 할지 시청자들이랑 그때, 뭐 했으면 좋겠지. 그때 내가 차후에 시청자들 정의를 해볼게요. 정의를 자극적인 거 말고, 선정적인 거 빼고,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되게 한정적일 텐데? 스케이트장 다시 가자. 스케이트장 가실래요? 여름에? 남자 강사 하나 섭외해가지고 여자 강사 그때 강사 다시 섭외할 수 있는데 아 왜 남자 강사 하나 섭외해가지고 해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섭외할 수 있어. 아프리카로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와. 돌아오면 좋지. 일단 내가 소원권 땄으니까 좋아. 일단은 여기 와서 내가 뭐 딱히 없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이제 해주는 게 좋고 조명은 어떻게 진짜 본인이 조금만 더 요거 좀 조절해보고 나 앞에는 일단 하얀색이 좋아. 하얀색이 좋고 아니면 주황색 살짝 주황색 좀 받아도 되고 요거 알아서 조금 본인 맞게 세팅하면 되고 일단 시간 너무 내줘서 고맙고 오늘 방송 말씀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아니 뭐 더 할 거 없어요. 막 술 먹방까지 생각을 했는데 술 또 못 먹어요. 저도 못 먹고 저 둘 다 술 먹고 술을 막 먹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죠. 여기 게임도 안 깔려 있어요. 뭐 공포 게임은 무슨 여기 배그 깔려 있어. 아, 이 컴퓨터 할 수 없어요. 그냥 LG 모니터 똥 모니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밥은 저는 또 집에서 먹어도 돼. 저는 방송 또 해야죠. 본인도 방송을 뒤늦게 키셔서 해도 되잖아요. 아, 전 잘 거예요. 방송하세요. 근데 아무튼 나는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거 다 놓고 갈 테니까 다 짐이 되겠지만은 게스트를 불러서 한 번씩 초대석으로 이렇게 해서 저 게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솔로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있는 거 좀 내가 본인에 맞게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 그거 줄게. 감사합니다. 한 다섯 개만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알뜰살뜰하게 한번 써볼게요. 네. 일단 입을 일단 잘 터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 뭐야. 차례. 다음에 이것도 괜찮겠다. 소원권으로 나 휴방 날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해보는 거야. 너의 휴방 날에? 아니, 내가 너네 남순네 민박을 하는 거지 본인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민박을 한다고? 거기서 네. 방송을 하는 거지. 다른 소음권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스튜디오 체인지라고 볼 수 있지. 본인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방송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루를 우리 집에서 하는 거지 뭐. 그럼 나는 어쨌든 나도 홍보도 되고 좋은 거지 뭐. 유튜브를 켜고?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나는 그냥 소음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 스카이다이빙은 하기로 약속을 했고. 우린 유튜브 가는 거야? 그때는 유튜브로 보셔야죠. 간단하게 굳이 생각을 하자면 다른 거 뭐 어떻게 뭐 생각해야 될지 몰라.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귀찮은 거? 와. 귀찮지만, 본인 시청자분들은 또 일단은, 아, 그냥 또 저기 가서 뭐하러, 또 남순, 나를 안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 가서 하는 걸 불편할 수 있는데, 또 유동분들은, 신선하다. 다른 집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괜찮나요? 민박을 하루, 우리, 내가 휴방 날 한번 우리 집에서 방송하는 거? 그렇죠. 짧게 하고 끝내면 되니까. 약속, 야, 그것도 약속 받을게. 이걸로 소원껏 끝이죠? 소원껏 끝. 오케이.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아무튼, 오늘 너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소원권 땄고, 스카이점이 땄고, 조명 하나 맞춰준 대가로 저는 오늘 너무 게이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하고 저는 집에 가서 방송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저도 진짜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남순님하고 같이 하면 저도 많이 남순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렇게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 편하게 하자. 말 편하게 너무 형식적인 거 말고. 네가 형식으로 또 깔길래 같이 깔아봤지. 아니, 왜냐면 나는 이제 또 이제 그래도 편하게 하긴 하되 그래도 또 김이부. 김이부 하면 또 그래도 좀 그래 선배님 선배님으로서 내가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대우 약간 하는 건 있지. 야 진짜 야 내가 진짜 살면서 내가 너 같은 기질 처음 봤잖아. 왜? 멋있잖아. 야 진짜 너는 야 진짜 네가 최고지. 아우 진짜 내가 오늘 같이 해서 진짜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보기가 이렇게 날아다녀. 보기가 한 겨울 사지고 뭐, 아니 근데 내 영혼인데? 아니 나 진짜 소울 담은 아닌데? 그래 창문 아니 나 소울 담아서 얘기한 건데? 아 난 진짜 네가 대단한 생각해. 아 진짜? 여러 방면으로. 난 또 매기인 줄 알고 약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진짜로 대단한 생각해. 진짜? 진짜 나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긴데 어디 가서 아 진짜? 어디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무튼 짧았지만은 너무 또 진짜 여기 흔쾌히 진짜 이게 진짜 또 이렇게 어떻게 모시는 거 아 이제 부연 설명 그만해. 여러분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이게 또 오늘 방송 또 참여해 주신 김우님께 또 많은 박수 주시고요. 또 저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 제 팬분들도 구독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집에 가서 킬게요, 여러분들. 일단 녹방 틀어놓겠어요. 녹방에 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녹방에 가 계세요.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